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에 어울리는 앵두 그림과 글귀를 같이 써볼게요. 그림과 글씨 재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여름에 빨갛고 탐스럽게 열린 앵두를 그려보겠습니다. 주황색과 빨간색을 이용해서 앵두를 먼저 그려주세요. 이때 앵두를 동그랗게 그려주실 때 빛에 반짝이는 부분을 흰색으로 남겨놓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광택을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앵두를 여러 개 그려주시는데 이때 앵두의 크기와 색깔은 조금씩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앞쪽 열매 뒤쪽으로 겹쳐지게 앵두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앵두 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뻗어 나올지를 미리 상상하면서 앵두를 그려주세요. 저는 오른쪽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가지가 뻗어나오게 그려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미리 구도를 상상하시면서 그려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열매를 여러 개 더 그려주세요. 아직 나뭇가지를 그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으니 빨간 구슬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약간씩 크기의 변화를 주세요. 그리고 앵두의 간격도 이렇게 다 다르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조금 모여있게 그려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그려주셔도 돼요. 이번에는 좀 더 연한 색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작은 앵두가 뒤쪽으로 겹쳐지게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제 앵두 사이사이에 나뭇가지를 그려줄 거예요. 이때 고동색과 갈색을 사용하시는데 먹물을 함께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먹물을 사용하시면 좀 더 진하게 갈색과 고동색의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나뭇가지를 쭉 이어서 앵두를 하나씩 가지에 연결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가지를 그리실 때 위쪽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가지를 가늘게 그려줍니다. 여기서 나뭇가지의 굵기를 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주셔야지 다 똑같이 해주신다면 재미가 없겠죠? 앵두를 나뭇가지에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셨으면 이번에는 녹색을 발목해서 나뭇잎을 그려줍니다. 이때 붓의 필압을 조절해서 나뭇잎 모양을 그려주세요. 처음에는 붓의 끝으로 시작을 하셨다면 나뭇잎 중간 부분은 붓을 눌렀다가 마지막 잎의 끝부분은 뾰족하게 붓끝으로 빼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크기로 잎을 그려주시고요. 중심의 잎맥 부분은 흰색으로 살짝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작은 크기의 잎사귀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앵두 옆쪽과 뒤쪽으로 작은 잎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아주 작은 새싹 같은 잎도 이렇게 여러 장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색상을 살짝 바꾸어서 나뭇잎을 조금 몇 장 더 이렇게 그려줄게요. 옅은 먹색으로 장가지를 좀 더 그려서 풍성한 느낌으로 그림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작은 열매도 좀 더 추가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고 상황에 맞게 좀 더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어두운 색으로 잎사귀의 잎맥을 표현해 줍니다. 여기서 잎맥을 그려주실 때 모든 잎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잎맥을 그려주실 때 잎의 방향성을 생각해 주시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앵두가 가지에 달려있는 부분도 까맣게 점으로 꼭꼭 찍어서 표현을 해주세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으면 왼쪽 여백에다가 붓으로 여름 글귀를 적어줄게요. 요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한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름은 더워서 힘든 계절이기도 하지만 밖에 나가보면 이렇게 초록으로 물든 풍경이 너무 예쁜 계절인데요. 오늘은 여름 햇살 아래 탐스럽게 열린 앵두 그림과 여름 글귀로 캘리그라피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위 조심하시고요. 올 여름을 즐기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